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돌아왔나요? 제가 며칠 전에는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일대를 돌고 촬영을 하고 택리지 백두대간 촬영을 하고 오늘 와서 어제 왔군요. 오늘 이제 사진을 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치 있으신 분 벌써 알아차렸을 거예요. 어? 노출이 이상하다. 노출이. 그죠? 여기 좀 날랐죠, 이미. 노출이 날랐고. 여기 이런 데도 쭉, 좀 왔다가, 여기서부터 노출이 쭉 날라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실내에서는 노출이 맞아 있고, 실외에서는 노출이 날라가 있다. 오바로 찍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던 카메라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렌즈만 바꿔가지고. 밖에서 찍는데, 스튜디오에서는 매뉴얼을 찍고, 바깥에서는 제가 프로그램을 찍는데,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될 다이아를 깜빡했네. 야, 이거 프로가 어떻게 그렇게 깜빡하냐. 송구하지만 깜빡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깜빡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정말 없거든요. 정말 없는데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생기겠잖아요. 저 필름 없이 필름 안 놓고 찍은 적도 있어요. 옛날에. 뭐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필름을 장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밤에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잤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또는 조수가 세팅을 했는데 조수가 놓친 것을 확인 안 하고 본래 이제 그 필름 카메라는요, 그 필름 감기 있잖아요. 필름이 장착됐는지 안 장착되지 않았는지를 카메라를 받으면 조수한테 받으면 반드시 그걸 돌려봅니다. 그런데 안 돌리고 찍는 경우가 정말 가끔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 똑같은 케이스예요. 노출을 이게 이제 뭐 매뉴얼에서 프로그램으로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고 찍은 결정적 실수를 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실수 같은 거를 맨날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기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같이 하시다. 대신에 많은 공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로우 파일이냐 JPG로 찍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JPG로 찍었으면요 날라간 거 못 씁니다. 근데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건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 포토샵을 열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JPG 파일을 하나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게 JPG 파일이잖아요. JPG 파일인데요. 이게 이제 JPG 파일인데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현재한테 나는 것을 자 여러분 어둡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흑백 변환을 해서요. 어둡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만 것도 빨간 것도 내리고 뭐 다 그린도 내리고 사이안도 내리고 블루도 내리고 그죠? 또는 이 커브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내리고 그죠? 그렇지만 콘트라스트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개조의 계층이 층계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조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고 개조가 탁탁탁탁탁 턱을 지면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사진을 쓸 수 있을까? 인쇄를 쓰면 좀 눈에 아주 튈 거예요. 눈에 뭐라 그럴까? 뜨인다 그래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진하고 달리. 그래서 이건 JPG로 찍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생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전부 다 JPG로 찍었는데도 이 한 장이 노출 오바로 찍혔다 이러면 이걸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야, 그건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대신에 로우 파일로 찍은 거를 한번 볼까요? 로우 파일을 찍은 것을 여러분과 보시면 이게 로우 파일이에요. 이게 로우 파일이거든요. 로우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로우 파일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여기 오토 있죠, 오토. 이게 이제 본래 찍힌 상황이고요. 이렇게 날랐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날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날랐는데 이거를 오토 에디트에서 오토를 클릭하면 지가 자동으로 맞춰줘요. 내가 부족했던 여기 보면 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들이 다 있는데 오토를 오른쪽 돌리면 전부 다 0000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클릭하면 색도 그다음에 스포저 이제 노출 콘트라스트 이런 걸 전부 다 지가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실수한 걸 만회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요거를 오픈해 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를 한번 돌려볼까요? 블랙 앤 화이트로 돌리면
아까 했던 거 똑같은 JPG 파일에서 불리기는 하겠다. 다르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층계가 지지 않죠. 여기에서 조금 어둡게, 제가 어둡게 하겠습니다. 내가 좀 프린터를 좀 밝게 한것 같아요. 눈이 안 좋다고 계속 좀 신경을 좀 썼더니 저렇게 된것 같아요. 이 올리면 이 파란색과 관계된 의상은 검게 떨어지거나 또 밝게 밝아지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우 파일로 찍어서 JPG로 손을 보아라 그런 거예요. 로우 파일을 손을 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우 파일로 찍어라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만회할 기회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지금 현재 상태가 이 하이라이트가 많이 이렇게 그죠? 날랐어요. 이것도 층계가 좀 지잖아요. 또 잘못된 거니까. 물론 여기 어두운 부분하고는 다르겠지만은 그것도 그러고 여기 부분 이런 부분에 주변부를 조금 어둡게 하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흑백 사진에서 기본이거든요. 주변부를 좀 어둡게 하자. 그래야지 보이는 부분,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시선이 간다. 그죠? 주변을 좀 어둡게 해라. 잘 보십시오. 양들이 있고 그죠? 되게 재밌어요. 이 아이가 아기가 이렇게 옷을 입고 너무 하얗죠? 엄마도 너무 하얗다.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카메라를 들고 있고, 이분도 전화기를 쥐고 있고, 이분도 전화기를 역시 들고 있고, 여기도 전화기 들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요새는 이미지를 생산한다기보다 생산과 동시에 소모해버려요. 소비가 아니고 소모해버립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 자기가 보고 이렇게 바로 안 좋으면 지우잖아요. 이건 거의 뭐 소모 수준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어두웠으면 좋겠다, 사진이. 그죠? 여러분 보기에 용도가 돼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다른데, 여러분 창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보고 싶은 사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다 붙이고 여기다가 여기 사람들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터에서 샤픈, 언샤픈 마스크를 두드려주면. 네, 사람만 톡 튀어나오고 배경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로우 파일로 찍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른 사진들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손본 사진들이 이게 이제 로우 파일이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하고 같이 봤던 로우 파일을 이게 이제 생이잖아요. 잘못 찍은 상태예요. 잘못 찍은 상태를 흑백으로 변환했을 때 이런 사진이 된다. 그죠? 참 이게 JPG로 찍어 놓으면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손을 뻗을 도리가 없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두룩히 많이 찍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175장을 찍었네요. 175장을 찍었는데 이게 뭐다 날라갔도록 찍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진을 찍고 있는 김홍이 올시다. 쪽팔리지만 공부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저는 이제 공부한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데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고요. 또 제가 잘 모르면 저 젊은 제자들 또 저와 공부하시는 분들, 저 포토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한테 허심탄회하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배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번에 또갈 때는 제가 기타를 들고 촬영을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성악가가 있고 또 그분은 합창단 지휘자이기도 하시고 악기를 잘 다루세요. 우크렐라라는 악기를 가지고 오시겠다고, 저보고도 기타 한번 가져와 보라고, 내가 뭘잘 못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기타를 들고 가서 선생님하고 맞춰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노래를 딱 들으면 바로 칠수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코드를 잡고 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싶다. 그랬더니 한수 가르쳐 줬어요. 많이 쳐봐라. 많이 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렇게 제 제자죠. 제자이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하우였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하느냐? 사진도 역시 많이 찍어봐라. 그게 정말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라. 특히 JPG를 찍지 말고 RAW로 찍어라. 선생님 중에 JPG나 디지털의 특성을 잘 몰라서 JPG로 찍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렸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RAW로 찍으면 실수가 교정된다. 그런 거죠, 그죠? 한번 사진 또 볼까요?
예, 쭉 다니다가요. 이렇게 쭉 다니다가 이렇게 가면서 어디 갔나. 이렇게 계속 허당을 찍고 있다가 실내에 들어가서 또 찍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다 보고 이건 다른 동네 갔어요. 여기는 양떼 목장이고요. 여기는 삼양 목장이에요. 삼양 목장에 갔더니 정말 볼거 없더만요. 근데 힐링은 됐어요. 그 봄바람 좀 차가운 봄바람에 예, 산 꼭대기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정말 걸음 그 숲길을 걷고 하면서 정말 힐링됐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내려왔더니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추워요. 추워서 택시가 저 버스를 탔는데 이제 그 서틀 버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흑백으로 손을 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 있죠? 사진은요, 환한 것도 좋지만 약간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진적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납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필름 칠쓸 때는 트라이엑스 하는 필름을 썼어요. ISO 400짜리. 그래서 그 필름을 썼기 때문에 그 필름이 가지고 있는 입자감이 되게 매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소프트웨어 중에 그런 소프트웨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한번 내가 좀 조작할 수 있는지 한번 보내보소.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뭐, 다음에 이 책이 나올 때는 아마 트라이엑스의 맛을 내는 그 저의 어린 시절의 그 느낌, 그걸 좀 내고 싶어요. 조금 전에 본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했어요. 다양하겠어요, 사진인. 그래서 다양하겠지만, 저는 첫 번째 그렸던 사진이었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사진으로 첫 번째 사진을 옮겼어요. 두 번째도 좋고 세 번째도 다 좋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겼어요. 또 넘어가 볼까요? 쭉 가시다가 이제 쭉 가시다가 보면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간 곳이 알펜시아 정상에 있는 스카이워크에 갔어요. 스카이워크 갔더니 뭐 이런 광경이었어요. 별로 막 아, 이런 거구나. 또 스카이워크 갔네. 관광지 다 있어요, 요즘. 그죠? 스카이워크로 왔다가 여기서 사진 찍고 있는 것을 봤어요. 주주님 사진 막 찍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사진 찍고 있는 것들이 장면이 보면 여러 카트 찍고 있죠. 이거를 한 카트 눌리면 여러 카트가 찍히는 동시에 1초에 몇 카트 찍히는 걸 찍지 않고요. 그 보아가면서 찍습니다. 이렇게 보아가면서 찍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부르륵 찍으면 걸릴 것 같으면 잘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오케이 뭐가 걸렸어요. 그게 이거를 흑백으로 변환했어요. 느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르죠? 칼라일 때하고 흑백하고 다릅니다. 칼라는 뭔가 파워풀한 맛이 없는데 흑백으로 변환해서 콘트라스트 주고 조금 어둑어둑하게 했더니 뭔가 파워풀해 보이잖아요. 한번 하늘을 걷는 듯한 스카이워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진짜 여러분 잘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의 전제는 택니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요 사진이 찍히고 나면 아빠가 이제 애기 데리고 사진 모델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진 찍혀요. 찍히지만 저는 그이 사진을 선택하지 않고 이 사진을 선택해서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는 이 사진을 선택해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훨씬 재밌죠? 뒷모습이어도 그죠? 그죠? 상상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보시면 그다음에 쭉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내려왔어요. 스카이워크에서 내려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베이터 타러 내려가는데 저는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재밌죠? 재밌는데 보시면 기대지 마시오, 유리에 기대지 마시오 하는 마크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찍었어요. 일단 한 칸, 아, 재미없네. 그래서 마크를 이렇게 화면에 이쪽으로 넣고, 이거 비어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많이 비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좀 기다렸다가 하는 발동작을 보면서 슈팅. 그래서 이것을 흑백으로 변환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르죠.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의 느낌. 뭐 칼라일 때는 저는 또 잡지를 할 때는 칼라 사진도 찍어요. 되게 칼라풀하게 찍습니다. 저의 옛날에 제가 냈던 책, 나는 사진이다 하는 책에 보면 칼라가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칼라풀한 책들이 찍거든요. 그렇지만 이 작업은 흑백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카트 찍었어요. 달랑 두 카트 찍어서 그 다음 카트를 보시면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 계단을 내려와서 식당으로 들어가요. 식당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젊은 부부가 있고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도 이렇게 다양하게 서서로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옆에 서 있다가 아빠가 엄마한테 집중하고 엄마도 아빠한테 집중할 순간에 샷다를 한 카트 끊었어요. 이거는 몇 카트 찍혔을까요? 한 카트밖에 안 찍혔죠? 그죠? 순식간에 찍은 거죠. 이게 그 카트예요. 흡연으로 변환한 거고 한 카트 찍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죠? 여기서 찍고 흡입 변환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찍고 식당에 들어가서 한 카트 찍고 바로 흡입 변환하고 다른 카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랑 한 카트를 찍었는데 여기 기다리다가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고 있다가 스박 찍은 거예요. 그죠? 이것을 흑백으로 변환하면 이 느낌이 됩니다. 다르죠? 아빠의 표정 부분이 조금 밝아졌어요. 이거는 포토샵을 하면서 약간 밝게 손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지, 산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엘리베이터 탔어요. 여기서 슈팅을 계속 해갑니다. 슈팅. 앉아서 자,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오케이, 걸렸어. 흑백 변화. 그죠? 흑백 변환해서 이 사진을 썼습니다. 그 뒤에도 몇장 찍어요. 계속 찍고 있죠. 그렇지만 별 재미 없다. 조금 전에 그 사진이 제일 맛있다. 그죠? 이 사진이 제일 멋있다. 그래서 이걸 걸렸어요. 그 외에 뭐 이런 사진들은 통속적이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사진들. 그래서 그 사진은 선택하지 않고, 마음 바쁘나 왜 이리 말이 빠른가요? 선택하지 않고,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보시면 오늘 흑백으로 된 것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장 없어요. 한 장. 그죠? 또, 여기서 두 장. 또, 여기서 석 장. 또, 여기서 넉 장. 그 다음에, 다섯 장. 백 몇십 장입니까? 170여 장 중에. 다섯 장 던졌다. 와, 나 잘했다. 오늘 일당벌이 했다. 이러면서 어저께 부산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JPG냐, 로우 파일이냐, 이런 걸로 논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란은 아마추어 중에서 초보들이나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수를 지향하거나 또 자기의 사진이, 그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된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이미지로 나는 완결시키고 싶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로우 파일로 찍으셔야 됩니다. 로우 파일 찍으면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도 생으로 생것을 이렇게 남겨라. 이제 JPG로 한번 압축이 되고 나면 파일 손상도 많고 그런 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JPG로 인쇄물 같은 JPG로 파일을 저기 뭡니까 세이브하지 않고 TIFF로 그냥 세이브해서 인쇄 원고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훨씬 TIFF일 경우가 또 색을 내는 데 윤택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손을 보신다면, JPG로 찍는 버릇보다는 로우 파일로 찍는 버릇을 충분히 드리고, 이렇게 항상 카메라는 로우 파일로 그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멍청하게 또막 수동을 해놨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멍청한 사진 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좋은 사진 많이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오늘은 로우 파일과 JPG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